أنت بحاجة إلى الله.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غني عني وعنك وعن كل المخلوقات. نعم. أنت بحاجة إلى الدين، بحاجة إلى الإسلام، بحاجة إلى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لا تسمع ولا ترى أن أحدا ينتحر هنا في المساجد، لكن تجد كثير ينتحر عند الشواطئ وعند البحار وعند الملاهي وعند المراقص. لماذا؟ لأن القلب هنا في فراغ، لا يوجد إيمان، فأنت بحاجة إلى هذا القلب أن يكون قلب سليم. 우리 무슬림들 중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죠. 왜 자살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여러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약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알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풍족하고 부유하신 분이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필요로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كل واحد منا يعرف أنه مخلوق وأن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هو الخالق سبحانه وتعالى فلا يمكن أن نعيش في هذه الحياة إلا بعبادة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لابد أن نعبد الله إذا عبدنا الله ارتحنا وكانت السعادة أقاهم يجيروا الجسم حنما كرسوا إنن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알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لا يوجد أحد يدخل في الإسلام ثم يدخل الإيمان في قلبه ثم يترك الإسلام. والله لا يوجد ممن يدخل الإسلام ثم يدخل الإيمان في قلبه بعد هذا يترك الإسلام. لا يمكن أن يكون هذا. لا لم يحدث أبدا. إذا دخل الإيمان في القلب بقي إلى أن يموت على هذا. الإسلام 진실된 그 참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비무슬림 예를 들면 신앙이 없는 사람 이슬람을 알고 이해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진심으로 말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이슬람적인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이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응? 내가 그랬어요. 한국에 무슬림들은 사실 얼마 없는데 지금 3만 5천 명이라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사실은 3만 5천 명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3만 5천 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이슬람을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아시하도 알라 일라하 일랄라 아시하도 안나 무함마드 라술라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 이슬람을 믿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에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없잖아요. 지금 한국 무슬림 몇 명 없잖아요. 물론 여기 안 온다고 해서 이슬람을 버렸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겠지만은 사실은 다시 우리 손을 얹어봅시다. 여기에 오지 않는 분들이 과연 집에서 이슬람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은 일주일만 이슬람을 받으면 일주일만 그렇게 무슬림으로 생활하면은 이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데 왜 이랬냐면 하니까 하는 말이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진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일주일 있으면은 자기 이 가슴속에 빛이 들어온다. 빛이 그런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이슬람을 버리지 않는다. لا يوجد مثل الإسلام في كل شيء للرجل للمرأة حتى للحيوانات حتى للأشياء لا يوجد مثل هذه الشريعة مثل الإسلام على وجه الأرض ولا في أي شريعة.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슬람 방식 이슬람 법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에게 특히 우리 여성에게 사람들이 뭐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 쓰고 뭐 한다고 해서 무슬림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특히 무슬림 여성에게 또는 심지어 동물들에게 이렇게 한 권리를 부여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종교 그런 삶의 방식이 이슬람 외에는 사실 없다. 이슬람만이 완벽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고 있다. 이단 아나 بحاجة إلى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نا فقير والله هو الغني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نا أحتاج للإسلام. لا يمكن أن أكون في هذه الحياة بدون إسلام. إذا كان الإنسان في هذه الحياة بدون إسلام هو مثل البهائم بل البهائم أفضل من حيوانات أفضل منه الحيوانات البقر الغنم الجمل مثلا أعطى يجي هم قلت ده إذا كان الإنسان بدون دين البقر والغنم والإبل أفضل منه.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식이 없다면은 이성이 없다면은 특히 이슬람적인 그런 지식 이성이 없다면은 동물들보다 그런 못한 인간이 된다.